유준 역할 맡은 김도훈입니다. 서은강 역할 맡은 안동구라입니다. 태연 역할 맡은 김승기입니다. 도진기 역할의 오동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김정호 역을 맡은 이승기입니다. 김유리 역을 맡은 이세연입니다. 세입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어요. 예, 판검사 출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, 검사 출신의 괴물천재로 뭔가 한번 보면 다 외워버리는 그런 천재성을 가졌는데 아 그런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 좀 퍼뜨리지 마세요. 그러다 공실나면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 못 가면 저 길거리에 나왔습니다. 제가 맡은 김유리라는 인물은요 사랑스럽지만 엉뚱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부 그런 변호사이고요. 철저히 울증운전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로 이를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대리인 예. 김정호가 건물주로 있는 건물에 1층에 롯카페를 차리는 인물입니다. 우리 김유리 변호사가 우리 로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! 왔다! 요새 좀 되게 보고 싶은 것 같아요, 이런 로맨스. 그리고 저희가 법을 다루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코 104조!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왔다! 그런 부연이 우리 기억은 없었던 거네. 나가 지금. 야! 또 유리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. 너는 지금 내가 걱정돼서 계약을 못 했잖아. 그래 왜 그렇게 되지? 근데 내가 걱정 안 해도 돼.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티비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